Center control, do you copy? Copy that. Continue. We are go for launch in 30 seconds. All systems go. 3, 2, 1. Liftoff.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현대 SUV의 플래그십인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익스테리어 외관부터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테리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 펠리세이드 외관 익스테리어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라제타 그릴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전면 레이저 센서가 이렇게 밑에 달렸습니다. BMW 같은 경우도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달려 있죠. 이게 악어의 눈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이고요.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 한국은 지금 세 개입니다. 이 램프가 미국은 두 개이고요. 휠은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고요. 후면부로 가서 네, 굉장히 후면부도 디자인이 이번에 참 잘 나왔고요. 자,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도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제 전동으로 폴딩이 돼요. 제가 한번 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전동으로요. 이렇게 하고도 짐을 더 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3열도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러면 원위치가 되고요. 자, 원위치가 되죠. 자, 익스테리어를 보셨으니까 외관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실내 내부 인테리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내부 인테리어 보신 다음에 다시 주행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 주먹 한 두 개 정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헤드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조기와 12V 그리고 이거는 220V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조수석 그 조절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열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닿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열에도 휴대폰 충전 단자와 3열 전동이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있습니다. 3열에 컵홀더.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무풍 에어컨처럼 잔잔하게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도 있고요. 앞자리에 익스테리어를 좀 보면 핸들은 3스포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는 과거의 어떤 싼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레탄 소재로 코팅을 한 부드러운 소재이고 보시는 것처럼 기아는 버튼식이고요. 가운데 이제 컴팩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 이렇게 조절하고 또 머드, 샌드, 스노우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네 카드가 방금 튀긴 했지만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단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승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대전 천변간 고속도로고요. 대전과 세종시를 이어주는 고속화도로입니다. 자, 이제 시승을 시작할 거고요. 자, 당연히 뒤에다 놓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흐름을 보고서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말 맞이하여 굉장히 화창한 날씨고요. 정말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은 맑고 살은 마른 살찌우는 그런 천고마비의 계절이었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그렇지만은 차선 인식 센서가 제가 차선을 약간 밟는 걸 인식해서 핸들이 떨려오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제 현대 카바스타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차후에 제가 하단에 자막으로 어느 지점에 계시며 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시승을 같이 하면서 도움 말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처방전은 약사가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진찰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고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런 팰리세이드에게 더잘 아시는 전문가니까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랄까 기존에 현대에서 그 팰리세이드 이전에 물론 맥스크루즈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량도 있었지만 그런 차량보다 팰리세이드는 이것만은 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요. 예, 일단 현대자동차 시승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SUV에 비해서 팰리세이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8 휘발유 차량과 2.2 디젤이 있는데요. 예, 가격 대비 편의 사양들이 상당히 타 차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공간이라든가 외관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서 운전하시는데 시야도 넓게 트이고 굉장히 차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2 디젤이죠? 예. 아, 2.2 디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202마력에 45토크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통 연비는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2.2 디젤 같은 경우에요. 복합 연비가 11.8km, 네. 보통 12.6km 네. 디젤 같은 경우에, 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9km, 아. 예, 8.9km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비를 운행하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게 나옵니다. 아. 지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 2018년 그 12월 11일 날 출시가 돼가지고 그 지금 아직 그 연식 변경해서 2020년형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럼 2020년형은 언제쯤 출시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약 1km당 계약돼 있는 것들이 약간의 80km 소화가 돼야 하는데요. 정도 되는데. 아직은 많이 그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차들이 좀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네. 2020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동차 리뷰는 보통 자동차 외관이나 아니면 스펙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종의 토크쇼 형식으로서 이 자동차의 탄생 비화라든가 이 자동차의 역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는 그런 토크쇼 위주의 프로인데 이 팰리세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 11일 날 출시가 됩니다. 한달 전에 미국 LA에서 그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분 비화라고 한다면은 현대차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 정의선 부회장이 그날 동시에 G90하고 이 팰리세이드하고 그 신차 발표회가 겹쳤어요. 그런데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 LA에 있는 모터쇼를 선택을 했죠. 그 이유는 현대가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을 염두한 거고요.
이 펠리세이드라는 차의 차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퍼시픽 펠리세이드라는 해변 이름에서 떼어왔고요. 지금 현재 현대와 기아의 SUV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의 어떤 휴양지라든가 그 지명을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현대가 앞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겉표면에 그 크롬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크롬을 좋아합니다. 좀 구링구링하고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은 보통 카본을 좋아하고요. 다시 옆에 계신 카마스터님께 이렇게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돌아와서 보통 아빠들의 꿈이고 아빠들의 드림카인 이 펠리세이드 초창기 때는 한번 받으려면 6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보통 한 어느 정도 걸리죠? 요즘은 이제 그 네. 울산에 있는 공장이요. 네네네. 예, 두 개 공장을 같이 가동하면서 상당히 네. 그 납기일이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네. 예, 빨라졌다고 보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저기 오늘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3개월 후니까 11월 달, 12월 내년 1월 내지 2월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동안 펠리세이드의 고객들이 가장 큰 어떤 불만이 너무나도 오래 기다린다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건 조금 해결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펠리세이드를 주로 찾는 고객들은 어느 연령층이 있습니까? 펠리세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위의 연령층보다는 네. 한 30, 40대 네. 예, 이 정도 이제 성공한 40분들이 이제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가족이 많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외형과 이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잠깐 여기서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운전하면서 저 3열에 있는 어떤 아이들에게 이를테면 옛날 같으면 아빠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야 조용히 좀 해. 야 얘들아 스마트폰 그만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쪽에서 3열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버튼 하면 아빠의 목소리가 뒤에 있는 3열의 스피커로 전달이 돼가지고 야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할래?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뭐 2열에는 아이들이 뒤에서 스마트폰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옛날 같으면 아빠 나 이거 앞에다 충전 좀 해줘 했는데 뭐 좌석 옆면에 해가지고 USB 충전 단자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획기적인 게 220V 그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획기적이고 또 뒤에 트렁크 부분에서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폴딩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2열과 3열을 폴딩하면은 굉장히 적재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뒤에 트렁크가 닫힐 때도 그 트렁크가 과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리어 뭐 머리를 찐다든가 팔을 찌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센서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물체를 이제 파악을 하면 자동으로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세심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마스터님 보통 지금 이 펠리세이드의 인기는 지금 거의 식지 않고 굉장히 그 열기가 대단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올 가을 좀 판매량은요? 예, 지금까지 뭐 계약되어 있는 거를 아직 못 드린 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고요. 네. 예. 그 타 차종에 지금 네. 뭐 나오는 그 3.0이라든지 또 뭐 수입차 중에서도 슈발류 차량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차들이 나올수록 네. 이 펠리세이드의 인기는 네.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제가 여기 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킬로 이상 해야지 지금 작동하죠? 이게 60km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75km니까 예.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예. 속도를 세팅을 하면 되나요? 아, 밑으로 세팅하시죠. 아, 이거 밑으로요? 예, 예. 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요? 예. 예. 해서 한번 놔보세요. 75km로 설정했습니다. 예. 자. 예.
아, 여러분, 그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80km가 리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75km로 세팅을 했고요. 지금 곡선 부근인데 굉장히 차선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됩니다. 자, 일정한 리미트 시간이 되면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서 손을 다시 잡으라고 클러스터에 멘트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구독자분들께 자율주행이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연을 하고 저는 안전을 위해서 곧바로 이렇게 핸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모아비아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기아 모아비는 아쉬운 점이 좌측 깜빡이나 우측 깜빡이를 켰을 때 클러스터에 그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차들을 보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자, 들어가니까 좌측에 있는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켜고, 야, 역시 켜자마자 우측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기아 모아비아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기존에 어떤 기아봉 위주의 이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처음 이 차를 사시면 굉장히 좀 이상하다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차는 버튼식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다이얼식 그 모드 변환기가 있는데, 기본적인 뭐 컴팩트 모드라든가 아니면 에코 모드 아니면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거기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하면은 총 세 가지 모드가 또 다 오프로드 모드가 나오는데, 일단 머드, 샌드, 스노우 이렇게 또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기아 모아비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주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모아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SUV, 즉 오프로드에서 뭐 강과 산과 바다 쪽과 어울리는 차라고 한다면, 잠시 후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시명적인 도시적인 그런 SUV 같아요. 그리고 아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출근할 때 그럴 때 쓰고, 정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뭐 가족끼리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교회 갈 때 그렇게 쓰면 굉장히 좋은 차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앞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흐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막 눈을 이렇게 해야지 보였는데, 지금 뭐 76km라는 키로스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산타페의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은 됐지만은 전혀 다른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플랫폼 자체는 산타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이 차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차에 쓰인 그 철판 자체가 초강력 강판을 사용했어요. 그 초강력 강판도 앞과 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초강력 강판의 특성이 가벼우면서도 강해요. 그래서 이 차의 중량이 2톤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등치인데 2톤이 넘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신차가 나오면 그 신차가 어느 정도 주행 데이터와 기타 어느 정도 이 차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현대에서도 어떤 단점이나 뭔가 에러를 잡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고객들도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하고, 각종 뭐 이를테면 환풍구에서 나오는 에바 이슈라든가 에바 가루 이슈라든가 아니면 뭐 쿠킹오일 이슈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차들과 부딪혔을 때 많이 찌그러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점점 현대가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오프로드 쪽에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러긴 한데, 지금 오프로드에서도 서스펜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행오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진입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코너를 돌아서 다시 포장도로로 올라오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카바스터님,
뭔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어도 제 설명이 미흡하고 어떤 앞으로 펠리세이드를 이 영상을 통해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설명 이렇게 또 추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저야 일반인인데요. 예. 정말 펠리세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납기만 좀 빨랐으면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차로 인기가 좋았을 건데 네. 납기가 좀 걸리면서 고객들 불만이 거기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 정말 오늘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영업사원인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토크쇼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게스트로 이제 출연해주신 이제 카마스터님의 설명도 듣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나름 또 다시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요. 국내 경쟁하는 차종이 아니라 이 차는 어차피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차의 가장 경쟁 상대는 포드의 익스플로러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드의 익스플로러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뒤에 적재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적재 공간도 더 넓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도 이 차가 훨씬 가성비가 좋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산타페를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약간의 거기다 조금만 더 부담을 하시면 사시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가율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형 세단들은 솔직히 1년만 지나도 이 감가되는 소리가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펠리세이드의 인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이 인기가 계속 가기 때문에 중고 시장에서도 감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기 주변에서 들리시는 말씀에도 어떤 중고 시장에 나가도 제가 봤죠? 예, 지금 뭐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중고로 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에도 뭐 몇백만 원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더 네.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들은 흔히 현대 기아차를 현기차라고 비하하면서 많이들 욕을 하고 많이 까기도 하는데 사실 AS를 한번 받아보시면 이 외제차와 현대 기아차가 얼마나 서비스 받기 편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외제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별명이 뽑기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못 뽑으면 진짜 한 달 내내 AS센터에 주차했을 정도고 AS 받기도 힘들어요. 줄 서서. 그런데 현대야 이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유성에도 있고 가양사거리에도 있고 뭐 가가지고 뭐 솔직히 차 맡긴다고 해서 좀 오래 걸리는 수리는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 웬만한 수리는 당연히 다 되지 않습니까? 뭐 현대 같은 경우는 AS망이 잘 돼 있죠? 예, 잘 돼 있습니다. 뭐 네. 동네마다 네. 블루엔지가 다 돼 있고요. 네. 언제 어디든지 들어가시면 네. 다 점검을 해서 다 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뭐 수입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서비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급차들에서만 많이 볼 수 있었던 2열에서도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특히 2열 자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보통 기존의 차들은 3열이 있어도 그 3열은 구색 맞추기식의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차는 3열이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 헤드룸이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3열에도 이제 컵홀더가 있었고 그리고 3열 자체에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도 있었다는 걸 보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거기다 3열은 전동 시트입니다. 그것은 이제
뒷자리 폴딩 하는 시스템과 연동해서 굉장히 그게 현대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썼어요. 특별하게 시스템을 넣지 않고 폴딩 전동 시스템과 그걸 연동해서 같이 쓰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생산 단가도 굉장히 줄였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맞았나요? 예. 그리고 특히 네, 예. 타 자차에 비해서 상렬을 네.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레그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아빠들의 지갑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지만 처음엔 저도 DJ이어서 굉장히 좀 사실은 이 리뷰를 하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젤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리뷰를 하면서도 어떤 소음이 제 영상에 자꾸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들었는데 지금 제가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 리뷰는 그 차를 까기 위해서인 목적이지 칭찬을 하면 뭐 현대 기아에게 무엇인가 스폰서를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또 좋은 차한테 좀 좋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조건 차를 깐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조회수는 늘어나요. 그러면 조회수는 늘어나고 좋아하죠 사람들은. 왜? 욕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좋고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날 진짜 천변 고속가도를 달리면서 느끼는 이 여유감과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차니까 이 정도 가격에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단지 현대도 고객의 쓴소리라든가 그런 걸 받아들여서 지금 있는 이슈들을 점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가져야겠죠. 아까 제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기타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에는 스마트폰 무선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평소에는 감춰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톡 하고 나오는 그런 컵홀더도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는 고급 차종에만 있었던 조수석 조절 버튼이 바로 이쪽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건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이 데이트할 때 많이 이용합니다. 남자들만 공공연히 아는 비밀이지만 아니면 자동차 극장 같은 데 있을 때 여자친구를 약간 이렇게 각도를 높여줄 때 사용하는 그런 버튼인데 보통 공공연하게 남자분들은 이 버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많이 그게 있어요. 자, 오늘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리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정리 이전에 그래도 오늘 함께 동승하면서 출연해주신 현대 카마스터님 마지막 인사와 이렇게 또 나름 앞으로 우리 현대차 많이 이용해달라는 그런 인사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어떻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시승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든 뭐 부족하지만 현대차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다음에 또 기회 돼서 펠리데스테이드가 아니라 또 나름대로 다른 이를테면 전기차라든가 기타 뭐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그런 설명을 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또 해주실 거죠? 예. 네, 그때 또 다시 또 출연해 주시고 또 어떤 오늘 이런 촬영을 계기로 또 우리 카마스터님도 이렇게 유튜브나 기타 그런 데 또 영상 올리시면 요즘 대세가 이 어떤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영업에 다가서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시면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에도 유튜브로 영업을 하는 자동차 카마스터님들도 많으시고 중고차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옛날에는 엔카에다가 올리고 기타 지방에서는 교차로 번역로 벼룩시장에 올리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나오는 사진은 다 정지된 사진이니까 소비자들이 잘 믿질 않아요. 포토샵을 했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에 그 차에 대해서 동영상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하면 그건 포토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고객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그런 정보를 얻으시니까 아마 카마스터님도 이렇게 어떤 유튜브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펠리세이드 시승과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자, 총평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들을 위한 차이며, 물론 젊은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고요. 정말 현대에서 야심차게 어떻게 보면 큰 칼을 갈고서 준비한 차 같습니다. 자,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 현대와 기아는 더더욱 노력을 해서 소비자들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